종자가 이렇게 막 많은 게 아니구나. 꽤 큰데, 얘는? 몸볼이 이렇게 커. 이게 생각과 짰는데요. 과일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. 확실히 큰게 종자가 더 많이 있긴 한데, 종자 색깔도 좀 틀리구나. 자, 그 다음에, 중간 사이즈 한번 해볼게요. 안 나오네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거 한번 해볼게요. 요즘 멍멍이들이 이것도 먹는 건줄 알고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아쉽지만 먹는 건 아니고요. 동백 기름이 그렇게 사람 쪽으로 좋다고 하던데요. 얘는 결국은 그냥 아직 익지 않은 작은, 아니 익긴 익었네. 그럼 얘는 원래 작은 거. 자, 여기서 알수 있는 게, 작은 것은 작다. 그 다음에, 과일의 크기하고 종자의 뭐 양하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상당히 작은데 이렇게 되구나. 예,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다양하게 조사를 해봐야 알것 같다. 이거 상당히 귀엽네요. 으흠.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한태호였습니다.